네, 여러분 네, 밑에 보이시죠?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네.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올 시즌은 달라진 삼성 야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또 가을에는 또 선수단 전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저희 삼성라이온즈가 하위권으로 지목을 받았었는데 작년 시즌 끝났을 때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 준비하는데 동기부여가 됐고요. 준비를 잘해서 올해도 끝까지 싸워서 좋은 순위로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개막전 서발은 저 최충현 선수가 발표하겠습니다. 아, 최충현 선수가 아니라 최충현 선수 다 발표합니다. 예.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표정인데 알고 계신 거죠? 저희 삼성 라이온즈 개막전 선발은 네,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맥과이어 선수입니다. 아, 던지고 싶었지만 예. 맥과이어 선수가 선택을 받았군요. 시가 맞붙습니다. 두 팀 개막전 맞대결은 처음인데요. 올 시즌 첫 테이프를 기분 좋게 끊을 팀은 어디가 될지 먼저 NC 다이너스 이동욱 감독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삼성에 오기 전에는 항상 우승을 많이 하던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네, 근데 요몇 년간 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눈치를 많이 봤는데 올해부터 캐브에서부터 모두가 눈치를 안 보고 다 같이 밝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눈치 안 보는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김기로 선수의 이야기였었고요. 최충현 선수의 우승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충현입니다. 일단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부르도끼 행사랑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구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이제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이랑 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정준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우. 지난해 시범 경기 후 2군에 갈 뻔했던 최충현 선수를 강민호 선수가 살렸다고 하는데 다시 코칭 스태프가 최충현 선수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번에도 구해준다 아니면 올해는 경산에서 시작해라. 네. 캠프 때부터 이제 올해 선발 준비한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예, 운동을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올해는 경산에서 시작하고 좀 햄버거 맛 좀 보고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 첫 승이 걸린 순간 내가 던지고 싶은 공을 던진다 아니면 강민호 형이 사인된 공을 던진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공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순간이에요. 네. 그때는 제 공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상형 월드컵은 없었다. 강민호 선수의 딸 하이의 남자친구를 찾아랍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4차원 아기사자 최충현 혹은 잘생긴 부부는 이름 하나 둘 셋. 일단 둘은 다 반대고요. 네. 우선 잘생긴 친구들은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둘 다 주고 싶지만 그래도 굳이 한 명 고른다면 예, 판을 안으로 본다고 예, 최충현 선수를 뽑겠습니다. 네. 잠실 아이돌 정수빈, 사직 공유 손아섭 하나 둘 셋. 많은 언론에 이야기했지만 예, 손아섭은 절대 안 줍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섭이에 너무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수빈을 택하겠습니다. 별로 고민 없이 최충현입니다. 최충현 선수로 가는군요. 저는 하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머. 예. 장인어른이 민호 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 것 같나요? 일단 고개 흔드는 걸 안 좋아하셔요, 마운드에서. 그래가지고 좀 제 의지와 다른 의견을 많이 주지 않으실까. 네. 예. 네.